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코타키나발루에서 굉장히 고산지대인 1500m 이상의 이 고산지대에서 중화채집을 하면 어떤 생물들이 나올까 입니다. 야 여기 이제 조금 장소가 좁진 않거든요. 원래 등화채집 할 때는 전방이 뚫려 있어서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빛을 쏘면 이게 널리 퍼져서 저기 멀리 있는 곤충들이 달려올 수 있게끔 날아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게 등화채집인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열악하고 뚫려 있는 곳이 굉장히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해보면은 정말 다양한 곤충들이 올 것 같은데 뭐 아틀라스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나방부터 뭐 오돈툴라비스라고 하는 그런 오돈 종류의 사슴벌레 그리고 다양한 장수순행이부터 다양하게 온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이거를 진짜 한국에서 우리 에고박스팀이 직접 들고 와가지고 또 짐꾼에 의해서 여기 2시간 이상의 거리로 산 타고 갖고 온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무거워요? 이거 진짜 오우 이거 진짜 무겁다. 이거 진짜 이거 들고 2시간 이상 오면 진짜 힘들겠네. 와, 좀 있으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브라질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그 국경 지역에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박사님들이랑 헤라클레스 장수순행이라 해서 그 등화채집 또는 뭐 다양한 걸 잡으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스케줄이 서로 꼬이는 바람에 내년을 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인도네시아 뭐 술라웨시 그 다음에 뭐 아르고프로 그 다음에 할리문 해가지고 여기 좀 띄워드릴게요. 여기 엄청나게 큰 그런 친구들을 많이 잡아서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여기에서도 큰 친구들이 나온다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와 근데 여기 자리가 진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뭐가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양 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유명한 그 장수순행 있잖아요. 그 칼코소마 종류 다 오긴 하겠죠? 카톡 해놨나요? 카톡은 아니고 여기가 뭐 다른 거 쓰더라고요. 그걸로 해놨어요. 아 그 왓썹? 네 왓썹 왓썹인가? 아 지금 연락 다 해놨다고 하니까 이따 다 온대요. 지금 아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여러분 1편 보시면 진짜 우리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바로 진행합니다. 우리 웅 박사님. 네. 아, 저 이제 정구루와 그래 에그박스 팀 함께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저희 함께 했을 때 혹시 좀 인상 깊었던 뭐 나라라든지 뭐 지역이 뭐 있을까요? 아, 그때 인도네시아 갔을 때. 네. 아르고 프로 마운틴이라고. 아르고. 기억나시죠, 그때? 아. 아 네. 그때 키론 왕장수 순댕이 만났었는데. 진짜 많이 왔었잖아요. 와, 진짜 한없이 봤습니다, 오늘. 진짜 수십 마리를 잡아봤는데. 여기가. 그 칼코소마 중에서 3대장 중 하나가 사는 곳이래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알죠. 아, 이 친구 아니 고기 아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좀 비슷하게 생겨야 돼.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뭐 키론, 그다음에 아틀라스, 그다음에 3대장 중 하나인데 진짜 멋있게 생겼거든요. 와, 그 친구 진짜 여기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걔네가 저지대 사는데 지금 고지대여서 좀 어떤 갑충류들이 날라올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르고 프로 마운틴 환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선선한 느낌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네. 그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은 나오는 그 비주얼이에요. 야 힐링됩니다 바로. 지금 저기에서 이제 에그 박사님이랑 양 박사님이 좀 세팅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형 이거 지금 이걸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됐나요? 와 진짜 이렇게 열정을 가진 우리 에그박스 팀과 부르부르 정부르가 만나서 코타키나발루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역할 분담이 사실 있어요. 우리 에그박사님은 세팅 전기 담당이에요. 전기 담당. 네, 엘렉트릭 담당. 다행히도 켜지네요.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우리 에그박사님 최고. 전기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만 저를 찾으세요. 누구요? 에그박사. 네, 정구 박사 임명합니다. 와 드디어 세팅을 했습니다. 와 이거 되게 이거는 뭐예요? 모기장이죠? 약간 이거 좀 맞춤형으로 한 건 아닌데 좋아요.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몇 와트짜리 전구예요? 4000와트 그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주변에 있는 거 다 탄데 이거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어서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발전기 돌렸고 등화를 이제 드디어 킵니다. 뭐야 바로 왔어요? 뭐야? 오 엄청 이뻐. 우와 금속을 약간 입힌 것 같은 그런 광택을 가진 순댕이가 키자마자 날라와 버렸네.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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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라스. 와, 아틀라스! 아틀라스! 와, 저기 지금 아틀라스 나방이 날라왔는데, 여기 아틀라스, 아틀라스 나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온 것 같거든요? 멀리서 보면은 약간 박쥐, 쇠 같아요. 이따가 저기 붙으면, 안전하게 붙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난리가 났어. 뭐 좀 날라왔습니까? 나방 왜 이렇게 많아? 와, 사슴벌레. 야, 오돈 아니야? 오돈이다, 오돈, 오돈. 자, 여러분들. 와. 이야, 오돈 톨라비스인데, 이게 뭐지? 와, 그리고 그거다. 오! 그 나방 아니에요? 그거 제주, 와, 이, 진작에 많이 날라왔다. 오, 여기 기대온 있네. 기대온 날라왔습니다, 기대온. 와, 사이즈 미쳤다. 엄청 두툼한데요, 얘? 호주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오, 두툼하게 잘생겼다. 기대온 중에서 이제 장갑개체를 좋아하는데, 이게 단각인데 진짜 이쁘다. 이야, 기대온 또 있네. 또 날라왔어요? 예. 네. 여기 기대온이 많이 날라오네. 얘는 작다. 소형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등하킨 지 막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기다리면 날라올 거예요. 근데 뭐가 특이한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매미 날라왔다. 우리나라에 약간 MME랑 약간 비슷하네. 여기 나방들이 색깔이 이쁜 편에 속하고, 우와, 얘도 진짜 이쁘다. 그리고 얘는 박각식 같기도 하고. 이게 시간별로 여러분들 등하체지면 시간별로 또 날라오는 게 조금씩 개체들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아틀라스 어디 갔어요? 아틀라스, 아틀라스 그 나방 날라오는 거 붙어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진짜 없네? 와, 그거 어딨어? 와, 미쳤다. 그게 없네. 어디, 저런데 아래 갇혀있나? 와, 나 그거 진짜 실물로 봤는데 손에 올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네. 아무튼 올 거예요, 이제.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진짜 작은 기랍잡이가 있네. 우와, 뭐야? 여기 기랍잡이 있어요. 여기 와보세요. 이거 엄청 작아요. 근데 메탈이에요, 색깔이. 와. 이만한 거는 진짜 이게 표본용으로도 잡아다 주면 매니아층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잡아갈까요? 미니다, 미니. 개미 같아, 개미. 신기한 게 많이 날라오네. 잠깐만요. 여기 소금쟁이도 날라왔는데요? 이 소금쟁이 참 특이합니다. 뭐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와, 진짜로? 아니요. 와, 진짜다. 아니, 공격성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와, 여러분. 우리 양 박사님이 찾았습니다. 와. 제가 자연에서 다 봤거든요. 칼코소마 속에 있는 뭐 코카서스라든지 아니면 아틀라스라든지 자연에서 다 봤는데, 모헨캄피는 처음 봐요. 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오, 야야야야. 오, 씨, 엄청 공격하네. 진짜 사납다니까요. 우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와. 오우. 여기 찍히면, 오우, 야야야. 약간 손에 올리고 싶은데. 진짜. 얘 사이즈 왜 이렇게 커요? 와, 얘가 지금 풀에 있어서 그렇지. 우와. 진짜 멋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코카서스랑 좀 다르게 이 흉곽이 좀 약간 좁고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뿔 있죠? 이 뿔이 엄청 기네. 우와, 이거 진짜 처음 보는 사람도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야, 여기 보면 얘는 좀 태어난 지 몇 개월 지난 것처럼 자세히 보면 기스가 엄청 많이 나 있고, 얼핏 보면은 굉장히 광택이 많이 나 있고 멋있는 친구이긴 합니다. 이야, 말레이시아에 와서 거대한 곤충을, 거대 곤충을 봤습니다, 지금. 이야, 말레이시아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모렌캄피를 자연 속에서 와일드 야생개체로 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감격이에요. 반가워, 찍어버려. 어, 뽀삐뽀삐다, 이거. 얘는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와, 여기 올라가니까는 위험이 장난이 아니네. 근데 솔직히 얘네가 고산지대에서 잘 안 나오는 종 중 하나인데, 그래도 운 좋게 한 마리가 와, 나타났습니다. 아, 이제 계속 아른거린다, 아틀라스. 아, 아까 저기 아래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날라오다가 사라졌어. 근데 여기에 이제 엠페러 카시카다라에서 황제매미가 있는데, 그 친구 날라왔으면 좋겠다. 색깔이 진짜 화려하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아니, 여기 뭐 꿈틀꿈틀거리던데? 여기 봐봐, 이거 움직이잖아. 뭐 있어요? 이거 봐, 움직여. 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 웅 박사님이
찾으셨는데요. 우와, 그나마 좀 큰 오돈 종류를 찾았습니다. 뭐 이게 아래 턱에 뭐 이렇게 수염이 많냐? 운박사님, 이게 종이 뭐예요? 오돈 브라디스 속에 브루키아나라는 종이. 오오오요요요 브루키아나요? 와, 아까 찾은 애랑은 같은 종류인데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싸나? 와, 이게 진짜 엄청 분다. 얘가 이제 멋쟁이 사슴벌레 속에서 어쨌든 조금 신기한 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오돈 속들의 특징은, 예, 화가 나잖아요. 예, 여드름이가 굉장히 빨리 죽어요. 아, 그래요? 야, 기라파라든지 다른 사슴벌레처럼 약간 굉장히 싸나운 종 중 하나인 것 같고, 얘네가 여러분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오돈 종류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뭐 달마니, 오, 스티브시 멋쟁이 사슴벌레, 뭐 시바 멋쟁이, 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얘는 조금 생소한 그런 오돈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건데 이 왼쪽이 대형 단치인 것 같고 오른쪽이 조금 수컷이야 둘 다. 야,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친구가 날라왔어요. 야, 신기하다. 모렌캄피도 날라오고 기대원도 날라오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모렌캄피가 있지만 여기 같은 서식지에 겹치는데 아틀라스라는 애도 같이 서식을 합니다. 뭐야? 형, 이거 다 된 거예요? 오 마이 갓. 마지막 오돈 한 마리까지 나오고 나서 딱 꺼졌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 여기 자연에 이게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해보려고요. 연출입니다, 이거는. 보고 싶었어. 오 마이 갓이다, 진짜. 이렇게 영롱할 수가 있나? 아, 이렇게 자연에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가, 아, 산책하자 하다가 오 마이 갓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비주얼. 와, 여러분들 감상하세요. 아, 단 한 마리밖에 지금 안 날라오고 기름이 다 돼서 급하게 종료를 했지만 그래도 정말 재미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가자. 연출 끝이야. 기가스? 그러니까요. 싸운다! 오 마이 갓! 싸운다! 큰일 났다! 싸우지 마!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와, 근데 얘 진짜 특이하다. 바구미잖아요, 바구미. 약간 영롱하게 생겼는데, 얘 애벌레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큰 친구들도 많고. 아무튼, 아, 근데 좀 아쉽다. 이제 막 날라오는 것 같았는데. 오늘 너무. 싸운다! 오! 어, 진짜? 히데이비트! 야. 얘들아, 싸우면 안 돼. 아, 말려야지, 형님. 아, 도망갔어. 자연스럽게 도망갔네. 아니, 브루키아나가 얘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제 막 날아오는 것 같은데. 와, 이것도 진짜 이뻐. 귀여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등아치집을 종료를 하고 자려고 합니다. 여기 샤워실이에요. 열악하긴 한데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화장실 있고, 참고로 화장실 여기에서는 조금 손으로 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텐트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아, 텐트를 지나왔구나. 텐트가 제가 잘 곳인데, 오, 개미가 있네요. 제가 잘 방입니다. 네, 잘 방이에요. 여기서 자야 돼요. 좀 열악한데 그래도 침낭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보신 적 없죠? 제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니까 실제로, 아, 지금 발냄새도 장난 아니고 말랐다가 젖었다가 그러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거머리 모기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보면은 따라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어요. 오지 마세요, 제발. 아, 이거 바람는 것도 장난 아니네. 아, 쿠션 됐다. 자, 우선은, 아, 그냥 이 상태로 뭐 침낭. 근데 오늘 냄새가 나서, 제공받은 게 너무 냄새 나서, 아, 모르겠어요. 그냥 이러고 누워서 잘 납니다.